정신 틈이 없어. 거길 알아야 계획을 세우지. 그냥 들어가서 들고 나면 안 되나? 저기 저기에서도 다 보이는데? 진작 얘기했어. 나한텐 아무런 봤잖아. 한 번도. 선생님은 집에서 생일 파티 하는 거 싫어해. 요새 집 없는 사람들이 어딨다고, 그지? 전세는 비쌀까? 100만 원 넘겠지? 평당이 어디야? 평당이 비싼 동네인가 봐요. 또일주에?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. 집을 사기 전까지 내가 견디지 못할 거야. 걔를 훔치자고. 사례금만 받고 돌려주면 문제없어. 저거 살찐 것 좀 봐. 행복에 쩔어있구만. 유언장이요? 아주 가관이구나. 아니, 걔한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?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. 걔가 하늘을 나는 것도 아닌데. 멀리 못 봤어? 30분이면 충분해. 하나, 둘, 셋. 완벽한데? 그거 내 딸이 엄청 좋아했던 거야. 근데 지금까지 혼자 이러고 살았어요? 딸이 보고 싶지도 않아요? 엄청 보고 싶지. 누나, 이걸로 집 사. 우리 아빠도 그럴까요? 세상 아빠들은 다 그래. 아빠가 보고 싶어. 30분 안에 안 끝나면 나 진짜 큰일 나. 30분이나 걸리면 저도 엄마한테 큰일 나요.